안녕하세요, 골프방 여러분. 헌터 방요. 자, 여러분, 오늘 아마존에서 3일차입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제가 여기서 제대로 낚시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루어대랑 메탈 미끼 제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존 하면 사실 큰 담수어들, 민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대어 녀석들을 오늘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가기 싫어요. 아마존 같이 가요. 렛츠고. 자, 여러분, 제가 아침이라 목이 나가고 텐션이 좀 록 같은데 이해 부탁드려요. 왜냐면 여기 있으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 얘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따라라라따, 리발 난장판이야.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불이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딱 3시간만 들어와요. 그 이후에는 싹 다 암전이, 그리고 전기 충전도 할 수 없어서 그때 충전을 빡세게 해야 되고. 그리고 물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워터야, 이 리발 아마존 물 보이시죠? 자, 닫아 꺼서 골도 보시죠. 샤워 안 돼 있거든요. 저기 틀어도 아마존 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끼 뭐냐면 메탈 미노우 이렇게 다 준비를 했고, 처음부터 큰 놈을 잡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그만한 미노우를 먼저 여기다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저 혹시 좀 프로처럼 나와요? 되게 처음 해본 사람 같아요. 맞아. 자, 여러분,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 핑크색 녀석으로 달고 낚시하러 갈 건데, 그냥 육지에서 던진 게 아니라 오늘은 선상 낚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사실 피코베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스팟이라고 관상으로 많이 들어와서 키우고 있고, 여기서는 피코베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녀석이 굉장히 좀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 녀석을 잡아볼게요. 캡틴, can I catch 피코베스? Maybe. 롯데다 maybe래요. 와,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다른 아마존이 나왔습니다. 사실 큰 데보다는 이런 데 훨씬 더 많이 살거든요. Very exciting. 와, 여러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보세요, 그림이다. 여기가 수심 되게 얕아 보이거든요. 근데 4m나 된대요. 그래서 일반 우리나라에는 계곡보다는 훨씬 깊은 그런 수치입니다. Is that point? 네. Hey. 끝! 입지 바로 왔으면 좋겠다. 근데 뭔가 큰 강에서 하는 게 더 가능성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라이징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라이징이라고 먹이 받는 게 촥 이렇게 올라온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저도 한번 던져볼게요. 캐스팅! 일단 바닥에 폴링을 시켜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아마존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액션! 아이, 쉽지 않네. 잘 안 나와서 포인트 이동하고 있는데 배속력이 안 나기 때문에 트롤링처럼 이렇게 가면서 지금 액션 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점프. 자, 여러분, 새로운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와, 이거 오늘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 못 잡으면 더 큰 강가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와, 그래도 여러분, 이런 풍경에서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어, 생미끼다. 자, 여러분, 저기 캡틴이 생미끼 썰고 있거든요. 저게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이제 얼마 전에 했던 피라냐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 you forgot 첨벙첨벙. 첨벙첨벙. 왜야? 왔다. 아, 피라냐가 진짜 많나 보다. 원 모어. 첨벙첨벙. 와, 루어는 진짜 지금 안 오고 있어요. 노라 노라 첨벙첨벙. 첨벙첨벙. 그렇지. 첨벙첨벙. 여러분, 한국 많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 저 떨리 보는 거 봐. 그래, 진짜 입질 와요, 피라냐. 우와 우와 우와. 예 예. 굿, 굿, 굿. 알려, 오케이. You eat 피라냐. Kiss, yeah. 개웃기다. 피라냐랑 키스했어요. 저 방금 멜리사가 잡은 나테리 피라냐입니다. 근데 진짜 저희보다 먼저 잡았네, 리발. 와, 이거 누가 잡았어요? 멜리사. 아, 피싱걸. 풀어줄게요. 예. 가라. 어유. 와, 근데 여러분, 지금 피라냐만 잡히고 피코베스는 안 잡히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좀 잡아보고 싶은데. Yeah? Or should I put more meat? 아, 야야야. 솔직히 야야야 했는데 방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야야야 한 거예요, 여러분. 멜리사 또 잡았어요. 와. 멜리사. Kiss your friend. Too bad. 자, 여러분, 지금 안 나와가지고 저희는 이제 육지로 가가지고 넓은 아마존 강에서 한번 다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넓은 강으로 왔습니다. 플라이어 가래. 자, 와라. 가마. 어? 와, 입 들어왔는데. 와, 앞에서 왔어. 바로 앞에서 툭툭툭 치더라고요. 아, 까비 잡았어야 되는데. 또 왔다. 와, 뭐지? 또 왔는데 방금. Tomorrow setting big lake. Yeah. Try by sabalo fish like filete. Yeah. Ah, big catfish. Big catfish. In the morning. Ah. In the early morning is good for fishing. Ah. What time? 5 o'clock. Okay. 자, 여러분, 그러면 세 번만 더 던져보고 내일 아침에 아주 거대한 캐피쉬를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두 번 던졌고, 자, 마지막 플라이어 가래. 안 잡혀요. 현타 개오네, 리발. 여러분, 이거 낚시는 내일 아침 새벽 5시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닥라닥.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각 새벽 5시인데 아침에 일찍부터 피딩타임 나가가지고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캡틴, 렛츠고. Yeah, let's go. 자, 여러분, 지금 배 여기 타러 왔는데 석양 보세요. 우와. 와, 그림이다. 배 지나간 거 봐라. 힐링하세요, 힐링. 자, 여러분,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고 있어요. 더 큰 강으로 간다고 합니다. 갈수록 날이 밝아지는 게 훨씬 빨라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턱수염 개 많이 자랐다. 은혜 이거 개 싫어하는데. 집에 가서 이걸로 은혜 볼 한번 긁고 자를게요. 뒤지겠지 나는. 자, 여러분, 그리고 신기한 게 저렇게 중간중간에 수상 가옥이 있거든요. 근데 저기는 낚시를 하려고 파는 그런 데는 아닌 것 같고 누가 사는 곳 같습니다. 아니면 배 선착장일 수도 있고요. 헬로. 지금 다른 샛길로 들어왔거든요. 저기 뒤에가 큰 강이고 이쪽에서 낚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그림이다. 왜요? 아름다웠어. 아마존과 나, 그리고 너. 나와 너. Don't catch or eat breakfast.
아. 자, 물고기 못 잡으면 저희 아침 못 먹는데요. 자, 여기가 포인트랍니다. 어제는 미노우를 썼었는데 오늘은 메탈 한번 써서 던져볼게요. 플라이야 그래. 제발 잡혀라 제발. 이거 한 10번 던져보고 미끼 한번 바꿔볼게요. 캡틴, Can you say when I casting 플라이야가레? 1, 2, 3. 플라이야가레. 뒤에 이제 같이 오실 우리 캡틴도 지금 줄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이렇게 줄낚시를 좀 많이 한다고 해요. 여러분, 아마존 낚시 어렵습니다. 안 잡히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지금 또 다른 곳으로 왔거든요. 수상가옥으로 왔는데. 아, 브레인님 열낙 잡자. 캐스팅. 배 위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가 지금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제발 와라 제발. 물고기 좀 크게 띄운 것 같은데. 어 그래? 저쪽에 라이징 했다 그러니까 라이징 하는 곳에 바로 던져볼게. 플라이야가레. 저기 아니지? 네. 왜 뭐예요?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아, 저 물고기를 포 떠서 꿰다는 말이거든. 캡틴. Yeah. If we can't catch, we eat it. 아, 여기서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저걸로 포를 뜨실 수 있다고? 저걸로 포를 떠요 여러분. 와, 포를 진짜 기가 막히게 저 큰 칼로 포를 뜨십니다. 자, 여러분 저 형식으로 포를 떠서 미끼로 써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꼈거든요. 플라이야 그래. 자,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발 이제 잡아야 돼요 진짜. 그럼 엄청 큰 입질. 이게 딱 잡았는데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진짜로? 네, 같이. 장주야 너밖에 없다. 어 뭐야? 저 왜 따 있지? 피라냐가 잘라갔나? 아예 없어졌어요 여러분. 나도 없어. 뭐야? 뭐야? 우리 둘 다 없어졌어. 야 일단 해보자. 이것도 좋은 증조예요 여러분. 비록 8,000원이 날라갔어도 괜찮아요 저는. 뭐 잡았었어요? 피라냐. 피라냐. 이제 피라냐 블루기 같아요. 자, 한번 던져볼게요. 플라이어 가래. 피라냐 말고 저희는 메기 피콧배스를 원합니다. 아 이게 툭툭 치네. 자, 여러분 툭툭 치는데 이게 피라냐 같아요. 아 민호 또 따였어요. 자, 안 되겠다. 자, 여러분 생미끼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민호 계속 따여서 민호로만 하겠습니다. 뭐 잡았어요? 아 피라냐. 나텔이다. 여기는 씨알이 좀 더 크네요 잡았던 것보다. 와 여러분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이빨로 줄을 끊는 게 사실 이 줄도 손톱깎이로 잘 안 끊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블루길래끼. 자, 여러분 지금 그리고 캡틴이 밥 먹고 하래요. 그래도 역시 밥을 주는군. 나 진짜 안 잡히면 못 먹을 줄 알았어요. 오 뭐야 이거. 딜리셔스? 딜리셔. 밥이다. 오 뭐야? 치킨. 이야 씨. 그럼 빨리 하나 꺼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투베르. 개맛있는데? 카레 같아요 카레 여러분. 조금 찐득한 카레 막 그런 느낌인데 오 진짜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밥 다 먹었고 다시 해볼게요. 플라이야 가래. 플라이야 가래. 플라이야 가래. 자, 여러분 방금 첫 입질 받았거든요. 와 크진 않았는데 그래도 입질 왔다는 건 아주 좋은 증조니까 해볼게요. 아 왔었는데 컸어요? 무거웠어 처음 느낌이. 와 못 찍었어요 여러분. 아 못 찍은 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와 지금 개 흥분돼. 와 진짜 지금 심장 개 뛰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개 뛰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여러분 계속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안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포인트 이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어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캡틴, Can I see? 네, 예, 그 해. 한 마리도 안 걸리는데? 아, 저 조그만 물고기들 잡히네. 지금 손질해서 빼고 계시거든요. Handsome guy, do you have peacock bass? 네, 네. 아, see. 아, 저쪽에 더 많다고 하십니다. Let's go. 자, 여러분 다시 포인트 도착. 던져볼게요. 제발 잡자. 왔어, 여러분. 왔어. 오. 피라냐다. 오. 아, 피라냐예요? 피라냐. 아, 나 싫은데. 아, 오, 사이즈 엄청 커요. 와 이거 진짜 큰데? 와 제일 커. 와 여러분 사이즈 미쳤습니다. 이거 손바닥보다 큰데 이거는. 와 여러분 크기 보이시죠? 와 여러분 이 이빨 보세요. 미쳤죠? 엄청납니다. 이래서 얘네가 줄을 다 끊어 먹어요. 오 야, 우와 그냥 썰려요. 근데 생각보다 손맛 좋고 크기가 커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아 피콧배스인 줄 알았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 피콧배스 한번 잡아볼게요. 자 오늘 네 번째 포인트 도착. 자 오로지 안쪽으로만 던지라고 합니다. 피콧배스가 이제 숨어있기 때문에 제발 물어라. 5minute, last 5minute. Another day we can try? Yeah, yeah. 오케이 마지막 캐스팅 해볼게요. 첫 끝발 개끝발이라고 혹시 몰라요? 제발 나와 제발 가까이서 얼굴 보고 싶다. 피콧배스. 네, 여러분 피콧배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낚시할 때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라삭라삭. 에, 캡틴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거 제가 피라냐 아까 잡았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싸가지고 다른 물고기랑 해서 요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잡은 피라냐예요. 거의 한 40, 50cm 될 것 같은데. 괴물 잡았네. 받아주네. 자 요거를 바나나 잎 같은 곳에 이렇게 싸가지고 우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워서 생선을 먹나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구운 피쉬가 나왔습니다. 우와 기름봐. 자 여러분 기름 보세요. 미쳤죠. 오 자 여러분 제가 잡은 피라냐. 피라냐 맛보고 먹어요. 좋아요. 와 이 통통한 녀석 이거 엄청 살이 딱딱해요. 우와 미쳤죠. 여러분 먹어볼게요. 초배로 미쳤어요. 약간 육고기 느낌이에요. 되게 땅땅해요. 역시 육식어종들이 되게 땅땅하거든요. 그지? 육고기 느낌이지. 살이 되게 단단해요. 자 먹어볼게요. 맛있다. 실제로 단단하네. 다음 낚시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발라삭. 자 여러분 낚시 3일차 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꼭 피콧배스 잡아보도록 할 건데 저희가 3일 자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안은 피딩 타임 시간에만 잡을 때까지 한번 노려보긴 할게요. 자 여러분 다시 배 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다른 캡틴한테 들었는데 피콧배스가 원래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가 물이 많이 차올랐대요. 그래서 피콧배스가 지금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멍청한 픽업에서 한 마리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낚시 해보라고 하는데 계속 한번 던져볼게요. 잡혀라 제발. 15cm도 괜찮아. 픽업 뺐으면 돼요. 아니면 아로하나. 자, 여러분 장주는 줄 낚시한다 그러는데 이거 어제 뭐 현지. 자, 여러분 지금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몇 번만 더 던져보고 갈게요. 캡틴 드노 보송 어기야 기어라 차 견줄 줄 알? 어디야. 내일 또 다시 한번 낚시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현재 시각 새벽 5시 반 낚시 컨텐츠 성공하려고 5일째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낚시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서 피딩 때만 딱 한 시간만 해볼게요. 제발 플라이어 그래. 액션 액션. 자, 여러분 로나무 아시죠? 물고기 로나마이 잡힐 것 같죠? 개 안 잡힙니다. 개 빡쳐요 리발. 야 안 멋있어. 나와 리발로마. 쉐 여러분 민호 날라갔어요. 민호 없죠 브리님? 지금 없어. 오늘 퇴근 아마존 낚시하러 오지 마세요. 자, 여러분 어느덧 아마존 7일차입니다. 내일 아마존 나가는데 낚시 컨텐츠를 성공을 아직 못했어요. 물이 많이 푸는 시즌에 하필 저희가 다 와가지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혼자 낚시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발 잡혀라 리발. 자, 여러분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바로 던져볼게요. 플라이하 가래. 민호거든요. 바닥에 가라앉히고 슬슬 올릴게요. 자, 여러분 걸림이 너무 심해서 큰 강으로 포인트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큰 강으로 나왔습니다. 플라이하 가래. 자, 여러분 계속하고 있는데 안 나와요. 지금 해가 딱 지고 있거든요. 지금이 피딩이라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 민호 22,000원짜리 걸자마자 걸렸습니다. 아유 이씨 끊고 갈게요. 살렸다 아닌가? 네 뒤졌어요. 자, 여러분 아마존 2-3일차부터 했던 낚시를 결국에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피라냐 큰 거 한 마리 잡아서 잘 요리해줘서 먹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쉬운 따름입니다. 자, 그래서 통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통발을 산기슭에 놨었는데 이번에는 더 깊숙한 산기슭에 더 큰 강에 통발 3개를 놓고 잡히는 거에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통발하러 갈게요. 바모스. 자, 여러분 통발하기 전에 저기 아마존 개냥이 있거든요. 구름이 온답니다. 빨리 와. 오 뭐야? 오 한국말로 했는데 니 어떻게 알아? 일로와. 오 너무 귀엽다 진짜. 저렇게 아마존에 진짜 많은 생물들이 공생을 합니다. 여기 그냥 닭도 막 돌아다닌 거 보셨죠? 그리고 닭 새끼들도 알아서 번식을 해가지고 엄마 졸졸 따라다니고 그래서 돼지고기보다는 치킨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통발비기는 치킨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네 리바. 자 여러분 요게 지금 6일 7일 숙성이 돼 있거든요. Smell is fuck. 자, 그래서 오늘은 진짜 완전 숲속으로 들어가요. 자 여러분 여기 포인트 도착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냄새나는 닭으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하나는 브리님이 또 브리님 네 강아지 밥을 뺏어왔어요. 자 그래서 한 통발은 개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고나야 이 밥을 아빠가 아마존 물고기한테 주는구나. 자, 여기서 돈 벌어 가서 사줄게. 닫아버려. 닫아버려. 와 쉣 무슨 물이 이렇게 떨어지냐. 아 잠겼다. 아 거띵. 와 이씨 와 아! 우선 네. 좀 빨리 놓을게요. 자, 닭다리. 하나, 둘, 네. 자, 셋.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빵님이에요. 와, 닭에서 이런 냄새 난다고? 자, 이거 하나 더. 으아, 아이씨. 맡아봐요. 와, 진짜. Can you try? 와, 우와, feel good. 역시 헌터. 에이, 캡틴, come here. 에이, 안 맞았다. 엘레나. 한번, one more. No. 와, 안 맞았죠? 한 번만, 진짜. 와, strong girl. 여러분, 이게 리얼이에요. 진짜 기침이 나오고. 숨 안 쉰 것 같은데? One more time. 리얼? 우와 진짜로? 와 진짜 강한 여자. 장주를 책임질 여자. Let's rap. 던져. 오 깊다. 좋아 좋아. 자 여기 일단 하나 이게 제일 기대돼요. 자 이 개밥은 엘레나가 할 거예요. When you throw fly 아가레. Fly 아가레. 오 좋아 좋아 좋아. 깊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저쪽. 자 여러분 닭 네 개. 자 여기 건너서 fly 아가레. One more time. Fly 아가레. 와 이제 이거 어떻게 해? 잠깐 벗어도 나요. 거짓말. 와, 와 이거 진짜 와 냄새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와 씨 캡틴 we want check tonight. Thank you very much, you angel. No problem. And you guys for about your responsibility, I work for show my jungle. Ah, yeah. Enjoy your trip during your stay here. Yeah, real, yeah, really. Enjoy. This is the best friend here during your stay here. Every activity, I learn about for catch electric eel, piranhas. Yeah. This is never imagination about for catch the piranha by net. Ah. Meet the composition inside the nets. For me, is the pleasure about teaching about. Ah, yeah.
Maybe put in another guys instead for catch the piranha, searching my net for catch a lot of piranha like this for meat and decomposition like a chicken. 자, 여러분 지금 닭개밥 저런 식으로 지금 설치를 해놨고 오늘 저녁밥을 먹고 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별게 없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플라이아 그래 플라이아 그래 렛츠 고. 자, 여러분 통보를 어젯밤에 확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젯밤에 비가 와가지고요 지금 오전 8시거든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모스 가데세 거래하는 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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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어 뭐야 물이 다 젖었네. 안돼. 원래 물이 여기 가득 차 있었고 이 나무도 잠겨 있었거든요. 자 하나 둘 셋. 제발. 어 뭐 있다 뭐 있다. 아 냄새. 씨. 자 여러분 뭐가 있긴 합니다. 어 뭐야. 아 맥이다. 맥이죠. 저번에 잡았던.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자 여러분 봤을 때 우리나라 얼룩동살이랑 굉장히 비슷한 무늬인데 눈 보면 100% 이건 가물치 같습니다. 자 여러분 되게 조그마한 고기가 나왔는데 오 예쁩니다. 이거 약간 우리나라 관상어로 많이 키울 것 같은 그런 물고기예요.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통발에서 보여드렸던 맥이 있죠. 똑같은 녀석이 잡혔어요. 얘도 너무 작아서 먹을 수 없는데 일단 킵하고 부르님 이제 두 번째 통발. 야 이거는 근데 이게 개밥이었거든요 여러분. 조그만 게 뛰긴 하거든요. 한번 꺼내봅시다. 자 여러분 우렁인데 저번에도 이 우렁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이키토스에서 봤을 때 진짜 주먹만하게 크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물고기가 나왔는데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여기서 약간 지느러미만 이렇게 쭉 길면은 구라미 같은 느낌도 있는데 지느러미가 짧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라스트 액기스 통발. 자 걷을게요. 제발. 뭐야? 뭐야? 물방개 있어요, 물방개. 아. 여기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어, 뭐야? 닭이 왜 나왔어? 목 난 거야? 어, 있다. 이건 누가 찢었는데.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오, 이거 둥그런 거 봐. 진짜 전기맴장한 거.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오늘 마지막 날이라 더 못 따왔네. 와. 근데 빵님 이거 없어서 어떡해요, 이거? 괜찮아요. 시장 가서 사먹을게요. 먹을 수 없는 거 저 멀리 꺼져. 자, 여러분, 이제 퇴소. 여튼, 충성! 충성! 원한다. 자 여러분 이제 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디스 yeah, 유튜브 링크 알려줬습니다. 엄마 Gracias. This is my pleasure. 주소 요요 아 들어오세요. 아 땡큐. 자 굉장히 행복하네요. 여기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Thank you, everybody. Thank you. See you. See you. 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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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 Captain, this is my pleasure. For the staff or for me? Not just for you. For you. Yeah. 이미 줬다. Already. Already. Ah, yeah, I pay. Is it yours? For yours? For my. Oh, yeah. 주소. Let's go. 자 여러분 사실 여기 팁을 안 주는 것 같은데 저희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배 타고 다시 이키토스 쪽으로 가가지고 낚시로 못 잡은 거 잡아서 먹어야죠. 자 나가보겠습니다. 주소. 자 여러분 다음날 오전에 새벽 6시입니다 시장으로 도착을 했어요. 여기 시장이 여기서 가장 유명하고 크다고 하거든요. 많은 아마존 고대어들이 식용으로 판매가 된다고 하고 악어, 육지거 뭐 엄청나게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지금 한다고 합니다. 오 여기가 시장 이제 입구고 와 대박 타이거 쇼벨 타이거 쇼벨. 자 여러분 이 고기가 뭐냐면요 타이거 쇼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반려 고대어 캐피쉬로 키우고 있는 건데 엄청 많이 커지잖아요. 이거 엄청 커집니다. 거의 메타급. 오 파쿠. 자 여러분 여기에 파쿠 있습니다. 이거는 피라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피라냐 아니라 파쿠라는 종류고 우리나라에서도 저수지에서 한번 발견 된 적 있어서 물을 쫙 뺏었죠. 잠깐만 저거 뭐야. What is that? Catfish? 와 말도 안 되는데. 아 재밌네. 자 계속해서 새로운 거 나올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새우 있는데 진검새우 같은데 약간 색깔이 좀 다릅니다. 뭔가 진해요. 이거 뭐야. 자 여러분 게 있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게 바다 냄새가 나서 이거는 바닷게 같습니다. 오 너무 신기하게 생겼는데. 자 여러분 여기도 생선이 있는데 거의 다 타이거 쇼벨 아까 그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저기도 타이거 쇼벨이고. 자 여러분 저희가 아마존에서 조그마한 것도 잡았었잖아요. 그거 큰 거 같아요. 맞나? 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 지느러미가 약간 붉고 생긴 게 똑같아요. 살딘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피코패스 아니에요? 피코패스네. 여러분 저희가 찾던 피코패스입니다. 아마존 베스죠. 낚시로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요. 이게 있어서 피콕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스팟이라고 해서 관상으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와 여러분 이거 리얼 피라냐를 박제해가지고 겉에 리스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파이체라고 세계 최대 담수 피라루크 있잖아요. 그거에 비늘 하나 떼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린 거랍니다. 하지만 은혜는 이게 만약 조개였으면 사계인데 생선비들이면 안 좋아할 거예요. 아웃. 와 자 여러분 드디어 머리가 있는 타이거 쇼베. 와 뭐야 이거 1m인데 와 미쳤는데. 잠깐 들어본다고 할까? 자 번역기를 켜서 요거를 한번 들어봐도 되냐고 물어볼게요.
이, 이. 시, 시. 들어가도 된대요. 잠깐만. 우와, 여러분, 이게 바로 타이거 숍의 거의 성체입니다. 말이 안 돼요. 와. 얼굴이 저보다 커요. 보이시죠? 이야. 아, 이거 이따가 여러분 생각해보고 조그만한 거라도 사가지고 이따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기 아주 징그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발만 모자이크 풀면은 옐로우풋이라고 해서 멸종 위기종 육지거북입니다. 요거는 솔직히 저 못 먹겠어요. 컬처 쇼크입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길거리 가신 분들이 다 가방을 챙기래요. 여기 소매치가 엄청나다 그래서 저 지금 진짜 핸드폰 대꽉 쥐고 있거든요. 이 가방도 로추 안에 넣어야 돼. 자, 여러분, 이게 빠이체 피라루크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먹을 수 없는 종류거든요. 궁금하긴 합니다, 진짜. 자, 여러분,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했던 카슈로 저희가 잡았던 겁니다. 저희가 잡은 게 아니라 배가 잡았죠. 근데 저희가 잡은 크기만 하죠, 지금. 얘는 좀 큰데 얘는 딱 비슷합니다. 아, 핸드폰 조심하라고. 아,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저희가 지금 따로 찾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코코넛 웜이라고 그거 빼고 다 찾았는데 그거만 좀 찾을게요. 자, 여러분, 아로하나입니다. 와, 말도 안 돼. 이 아로하나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는 고대어인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요거는 먹진 않을게요. 꼬마애가 앵무새가 갑자기. 너 거야? 나도 한번 해볼게. 무서워. 안녕. 와, 여러분, 악어입니다, 악어. 우와, 이거 악어 꼬리고, 여기 악어 지금 다리 보이시죠? 자, 먹어보지 않을게요. 이미 먹어봤는데, 너무 질깁니다, 여러분. 코코넛 웜 찾으러 갈게요. 예. 자, 여러분, 저거는 뱀알이라고 합니다. 달걀처럼 다르게 파충류 알들이 물렁물렁해요. 자, 여러분, 뱀도 팔고 있습니다. 약재가 돼요, 뭔가 느낌이.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다시 사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 타이거숍에 한 마리를 사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게 1kg에 28소리 했거든요. 예, 좋아. 아가미는 신선도. 이게 아가미는 지금 신선하지 않다는 거야. 색깔이 좀 붉어야 신선하거든요. 이거 하시죠. 예,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키로당 28솔 보면은 지금 거의 2kg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60솔 부를 것 같습니다. 40솔. 오케이. 40솔이면은 15,000원 거리인데 생각보다 싼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코코넛 웜을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코코넛 웜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수리 웜이라고 하거든요. 우와, 너무 통통해요. 이게 약간 전통적인 여기 음식이라고 하는데, 와, 귀여우면서 징그러워. 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다섯 마리 주세요. 자, 이렇게 다섯 마리 구매해서 타이거 쇼벨이랑 같이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낚시 실패하고 통발 실패하고 하지만 시장에서 역시나 요 타이거 쇼벨이라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먹을 거냐면요, 엉덩이 쪽만 살짝 코를 떠서 손질을 한 다음에 오일에다가 살짝 튀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계신 일하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들은 이거를 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수많은 고대어들이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타이거 쇼벨이 가장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임금이 제가 알아보기로는 지금 이쪽 지역은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월급의 10% 정도를 산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을 여기 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하시네요. 착한 척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메기들의 특징이 깃을 세워요. 여기가 끝에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이런 거에 찔리면 바로 피나고 아마존 디스토마 걸린 겁니다. 이렇게 주둥이를 보면 약간 질럿 같지 않아? 자, 그리고 이 메기들의 특징이 입이 커가지고 얘네가 소시지 이런 거를 미끼로 껴서 잡는데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자, 여러분, 이게 다 이빨입니다. 오,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로 꼬리 쪽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뼈 라인까지 딱 타주고 바로 한번 썰어볼게요. 라사 사무라이. 오, 색깔이 노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데?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얘 비늘이 없어요. 메기과 애들이 비늘이 없는 애들이 좀 많거든요. 그냥 이거 껍질만 먹어볼까요? 태워서.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싹 다 살이에요. 그리고 긴맥이다 보니까 내장 크기가 엄청 큽니다. 대신에 살이 두꺼워서 살수율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썩은 거 샀다. 메기들을 잡았을 때 나오는 그 특유의 쿰쿰한 냄새거든요. 굉장히 탁한 냄새 나는데 저 한 번만 씻어줄게요. 워터야. 조조조조조조. 자, 이 키친타올에 쫙 수분을 쫙 빼줄게요. 근데 생각보다 살이 탄탄하지 않아요. 세게 누르면 이렇게 쑥 들어가. 좋은 살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다가 랄집을 조금 내주도록 할게요. 장주야, 라사. 반대편도 살짝. 와, 씨, 이거 안 들어간다. 그래서 벗겨서 했나봐요. 그런가 봐. 벗겨서 다 손질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칼집 안 느껴요, 여러분. 구웠을 때가 너무 궁금해서. 자, 이게 뒤집고 이제 본연의 맛을 즐기기에는 딱 솔트 있죠. 자, 솔트를 살짝 딱 해가지고 살살살살 뿌려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딱 됐으면은 프라이팬! 그리고 바로 파야! 어너너너너너너. 이 정도면 기름 다 달궈진 것 같거든요. 자, 바로 요거 딱 퍼가지고 플라야 그래. 오. 자, 이제 껍질 방향 플라야 그래. 오. 자, 일단 요리 다 되면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타이거 쇼벨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자, 한번 뒤져볼게요. 와우, 괜찮은데? 자, 살짝 겉에 튀김옷 입힌 것 같아요. 어머, 그니까 튀김옷을 입힌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과연 맛은 어떨지.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살 봐. 기름기도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 기름에 튀겼지?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굉장히 애매합니다, 여러분. 포 떴을 때 나는 약간 꿉꿉한 향이 있어. 일반 생선의 그 맛있음과 그 향이 좀 공존해, 처음에. 지금은 또 괜찮아. 브루님, 컴온. 근데 진짜 식감은 대박이에요. 여기 맛있는 부분 잘라 드셔보세요. 초베로. 초베로.
향이 나죠? 그 냄새 맡았던 향이 좀 나는 아우 근데 이거는 매기종은 원래 안 튀겨오지 않나? 매운탕 같은 거 아주 우리나라에서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엄청 부드러워서 살이 그냥 녹아요. 탕으로 했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향이 좀 세요. 자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먹어볼게요. 어 계속 난다 냄새가. 나? 좀 올라와요 살짝. 난 줄지 말게. 잡내가 사라졌어요. 나는 괜찮은데? 와. 자 여러분 진짜 마지막 크게 할게요. 잘 먹는다. 저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신기한 게 튀김옷을 안 입히고 바로 했는데 튀김옷이 입힌 것처럼 구워져가지고 너무 잘 구워진 것 같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희가 웜도 샀잖아요. 그건 이제 브루님이 한번 먹어본다고 합니다. 자 코코넛 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코코넛 텃밥 같은 거를 쳐먹고 사는 아이인데 다크맨은 5cm 정도 되는 바구미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튀겨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브루님이요? 같이 먹어야지. 정부로 요리한 거 처음 봐. 나 요리할 때 이런 것만 먹어. 와 이게 수분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렇게 튀는 거예요. 저희 브루님이 이제 다 튀겼거든요. 맛있어 보여요. 네, 여러분 이거 절대 못 먹는 게 아니라 여기 트레디셔널 푸드라고 합니다. 방금 발음 롯했죠. 어땠어 정조? 이겼어. 먹고 있습니다.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 우리가 산낙지 먹는 거랑 똑같은 걸 수도 있어요. 처음에 먹으면 약간 그 맛 난다. 송편. 송편. 저 한번 먹어볼게요. 자 먹어볼게요. 아 이상한 생각하면 그런다니까. 맞아. 나는 생각이 좀 지배를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진짜 맛만 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맛나요. 옥수수. 옥수수 향이 좀 셉니다. 근데 진짜 이게 왜 여기 전통적인 음식인지 알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장주 한번 먹어봐. 초대를. 귀여워. 똥꼬 아니에요 똥꼬? 맞아 나 똥꼬 먹었어. 난 지금 계속 똥꼬 씹고 있는데. 있어요. 고기같이. 여러분 똥꼬도 맛있어요. 어때? 괜찮지? 역겹지 않은데 신기한 맛. 자, 그럼 저 몸통 한번 먹어볼게요. 장주 말 들으니까 제가 똥꼬 방금 처먹은 것 같거든요. 자 먹어볼게요. 어휴 국물 나왔어. 아 국물 생각하니까 미치겠네 장주야. 고소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 2주간의 아마존 여행이 오늘부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요 은혜 만나는 것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으로 갈게요. 고생했어요. 살 다들 많이 빠졌네. 수염 기른 거 보세요. 이거 한 번도 안 잘라봤어. 근데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잘생겼어요. 나 또 올라갔다 자존감. 잘 있어 아마존. 안녕. 자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경유하러 왔는데 코미코형 만났습니다. 제 결혼식 사회도 봐주시고 저랑 연이 깊은. 아니 이제 우연히 저는 지금 이제 멕시코 돌아가는 거고 얘는 이제 한국 돌아가는 건데 이 큰 공항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에서 살고 있거든요. 내가 진짜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형이에요 진짜. 렛츠고 한번 할 수 있어요 형님? 오케이. 렛츠 코미코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 전 채널 이름 뭐였지? 뭐라고요? 커플 채널 이름? 조용히 해주세요. 코미코 형을 만나서 들뜬 마음을 가라앉고 설레는 마음으로 은혜를 만나러 간다. 은혜가 여기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여보